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미디어를 찍어서 너무 죄송해요. 지금 사실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어색하고 떨려요. 근데 타이틀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 온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진짜 믿기지 않아요. 2년 동안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학생이라서 공부하러 한국에 온줄 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 학생 아니에요. 지금 서울에서 영어 선생님이고요. 올해 한국 나이로 29살이에요. 소름까지. 2년 남았어. 오 마이 갓. 안 돼. 올해 2017년 저 미니는 많은 목표가 있는데요. 우선 한국말 실력이 더 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나라의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유튜브에서 더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싶어요. 혹시 재밌는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제가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좋아해서 서울에 오기로 결심을 한게 진짜 어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